진공관 앰프 회로를 컴퓨터로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이거를 떼다 붙였다 하면서 테스트하면은 시간과 돈 예,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고전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B 플러스 전압이 바뀌면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신호가 입력이 돼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그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LT Spice라는 거예요. Spice 자체가 뭐 전자 회로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거고 그 앞에 붙는 이름에 따라가 여러 가지 Spice가 있습니다. 보통 진공관 앰프 해석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포기를 하시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이 진공관 소자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는 거에서. 해메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특히나 저처럼 저 지금 맥 맥으로 지금 돌리는 엘티스파 이스입니다 이게 이게 여기 뭐 버튼도 하나도 안 보이고 좀 달라요 윈도우랑. 예, 처음에 저는 이거 뭐 잘못 깔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가지고 헤맸는데 헤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획기적인 꼼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laughs> 중공관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추가한다고 뭐 시간 뺏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회로는 EL84, 655죠 EL84 하나, 그리고 12AX 쌍극이니까두개 들어있으니까 하나를 이용을 한 기타앰프입니다 이 B플러스 전압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바이어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회로를 제작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지금 여기 300볼트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300볼트보다 조금 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ac 190볼트 짜리니까 아마 정류하면 한 250볼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300 볼트죠. 굳이 어, 저항을 뗐다 붙였다 여기를 막 뗐다 붙였다 그런 <laughs> 생쇼를 할 필요가 없이 <laughs> 이걸로 간단하게 유추가 됩니다. 100%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은 굉장히 근사값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LT 스파이스를 설치를 하셔야 되죠. LT 스파이스는 뭐다? 공짜입니다. 예, 공 공개가 되어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프리웨어예요, 프리웨어. 그래서 LTspice.analog.com에 들어가시면은 LTspice 다운로드 받는 데가 있는데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두 가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XP 버전은 있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고 써있네요. 윈도우 버전을 가셨으면 여기 버튼이 쫙 보일 거고 맥을 가셨으면 이거 뭐야 이게 깔린 거 맞어? 싶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화면이 백지 화면이 아마 뜰 겁니다. 뉴스 네, 키메핑 눌러가지고 딱 하나 띄우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야 이거 여기서 서 도대체 뭐하라는 거냐? 사실 여기서 소자들을 그릴 수는 있어요. 컴포넌트 누르고 뭐 트라이오드 하나 찍으면 삼극간 하나 나오는데요. 삼극간 해서 오케이 OK 누르고 하나 찍고 네, 다시 네, 컴포넌트에서 뭐 저항 리지스터 해서 선택하면은 여기서 저항 몇개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와이어 와이어 해가지고 말도 안됩니다 이 회로 네, 그냥 그리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회로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다 그라운드 놔야 되겠네 그럼 라벨 눌러서 그라운드 땅 잡아주면은 그라운드 잡히고 자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항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저항을 여기 뭐 100K 뭐 100K 넣고 사실 지금 트라이오드 삼극관을 넣긴 넣었지만은 이 진공관에 대한 정확한 특성 데이터가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특성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찾아 가지고 링크를 시켜서 걸어 줘야 되는데 윈도우 버전은 어떻게 설명이 좀잘 되어있는 잘 반면 맥 버전은 아 저는 하다가 하다가 헤매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그릴,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굉장히 꼼수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12ax7과 el84 기타앰프 예. 스파이스 모델 이렇게 치시면은 뭐 이렇게 떠요. 그중에 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샘플 파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놓은 파일이에요. 누가 잘 만들어놨죠 파일을 i n c is 가 있죠. 이게 지금 이 진공관의 라이브러리까지 포함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딱 열면은 이 상태로 열립니다. 바로 모든 세팅이 완료된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단순히 여기서 달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은 해석이 됩니다. 바로. 일단은 해석하기 전에 잘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사인 제너레이터인데 사인 0.034V, 볼트, 34mmV 볼트 정도의 신호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타를 가정을 한 테스트 신호예요. 기타입니다. 기타. 그리고 들어가서 1차 증폭되고, 다시 2차 증폭되고, 이 부분은 플레이트 에 인가하는 B 플러스 전원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DC입니다. DC. 조금 다른 회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펜더딜럭스 푸시풀이고요. 여기는 전원 회로까지 잘 구현을 했어요. 여기 센터탭도 그라운드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정류관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정류하는 회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류가 됐다고 치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정류가 됐다고 치고. 그러니까 300볼트니까 뭐 ac로 따지면 220볼트 할나그 정도가 들어가면 300볼트 dc가 나오죠 일체정류 거치면은 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 e l 8 4 진공관에 걸리는 바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까 이 상태에서는 달리기 버튼을 여기 있으면 달리기 버튼 달리기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은색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을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 회로로 다시 가보시면은 마우스가 선 위로 갈 때마다 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한번 땅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야, 솔직히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공관 앰프의 기본 작동 방식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오, 깔끔하게 나오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증폭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DC에 걸리는 전압, 을 offset 기준으로 저 위에서 출렁이는 사인파가 나오는 거죠. 캐피시터를 거쳐 지나가면은 저 위에서 출렁이는 사인파가 0V를 기준으로 출렁이는 사인파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폭이 됐는데 어차피 저희는 출력을 이 output 출력,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DC가 상쇄가돼버리죠 그러니까 뭐 캐피시터를 안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80볼트 정도에서 출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c로 이거 여기서 멀티미터로 재면은 중간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신호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바이어스 dc에서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되게 불편하니까 일단은 이거를 끄고요 자, 기타 플러그를 뽑겠습니다 기타 플러그를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그 팁이 그라운드에 붙어버리죠 여기 그라운드로 붙여버리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라벨 누른 다음에 GND 그라운드를 딱 눌러시면은 여기 그라운드 표시가 생기고 지금 기타 플러그를 뽑은 상태입니다. 신호가 안 들어가요. 자, 요 상태에서 달리기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여기를 딱 갖다 대면은 자, 일자의 전압이 DC가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보기 편하죠? 그럼 280어뭐 정도 3. 몇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 봐야 될 값은 밑에 요 값이죠. 요 값. 네, 캐소드 전압도 봐야 되죠 지금 요거는 캐소드 바이어스 방식이니까 그렇죠 음. 자 전압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아이고 요게 레인지가 너무 커가지고 값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여기를 더블클릭 하면은 하나만 보입니다 하나만 보이고 여기도 더블클릭 하면은 한 가지 값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7 8 머시기 하고 280배 나왔는데 요것도 귀찮죠 그럴 때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플레이스 e o p d a t 라벨을딱 누르시면은 전압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사실 이두개 전압 구했으면은 계산으로 지금 바이어스 어, 플레이트 손실 계산 가능하죠? 물론 요 전류는 무시를 한 계산이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류가 나오면은 이 뺀 값이랑 곱하기 전류 하면은 여기 손실 나오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왜냐면은 컴퓨터로하는 거니까 모든 게 <laughs> 편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뭐, 알트 누르시고 하면 여기 좀 이상하게 바뀌어요, 커서가. 여기서 땅 클릭하면은, 자, L, I, 전류가 여기 새로운 눈금이 생기고 전류 값이 나옵니다. 지금 55.4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뭐라 그랬죠? 개만 보인다 그랬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L84 고요 283볼트 그리고 여기가 7.8 이었죠 7.8볼트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55.4 4mA 뭐 플레이트 디스페이션, 플레이트 손실은 아, 기타 앰프임을 감안했을 때 <laughs> EL84가 지금 최대 플레이트 손실을 12와트로 보고 있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15.24와트는 좀 바이어스가 좀 과하게 걸린 거죠. 네. 물론 소리는 잘날 거예요. 좀더 클린하고 근데 증공관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핫바이어스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재미난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쓰고자 하는 트랜스포머가 좀 작다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전압을 바꿀 수가 있는데 250볼트로 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0짜리니까 1차 종료하면 250 정도 나오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이걸 하면 업데이트가 바로 되네요. 오, 편하네. 전류는 아직 안 보이니까요. 전류는 컨트롤이나 알트 누르고 찍으면은, 자, 44.4가 나옵니다. 44.4. 44.4. 어, 전압을 낮춰서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제 트랜스포머가 딱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그니까 지금 12W 맥스에 10.2W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값이에요. 원래 회로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손실의 70% 90%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써야 되겠네, 제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막 저항을 바꿔보고 뭘다 해보고 이런 걸안 해도 클릭 몇 번만으로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는 게이 스파이스 프로그램의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라운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 신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네, 지우는 거는 여기 딜리트 F5 키들로도 되고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신호가 이제 들어와요. 와서 오른쪽. 자, 300 볼트 상태일 때 아까 다시 달리기를 눌러 보면은 최종 출력에 지금 굉장히 깨끗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좀 벌려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압을 낮췄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볼트로 낮춰볼게요. 200볼트. 괜찮네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자, 더 낮춰보겠습니다. 자, 100볼트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어, 막 이상해지죠. 조금씩. 이 신호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지금 충분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안 줘서 그래요. 굉장히 지금 1 0 m s 세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나중에 쭉 나갈 거예요. 물론, 요거, 나중에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스파이스 디렉티브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사실. 시간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은 몇 볼트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7.8에요, 지금, 바이어스가. 피크가, 아, 4. 몇 정도 나오네요. 바이어스 이내에 있다. 예, 7.8 볼트 아래에서 신호가 들어오 있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없이 깨끗한 신호가 증폭이 되는 거겠죠 100볼트로 낮춘 다음에 다시 돌려 보면은 보시다시피 디스토션이 걸립니다 디스토션이 걸리는 거죠 헤드룸이 작다 그러죠 이런 거를 신호 어떻게 넘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0으로 갈게요 250으로 만들 거니까 입력 신호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겠죠 1차 증폭을 하면은 저 위로 올라가죠. 저 위로 올라가는데 얘도 더블 클릭을 해 보면은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120V 볼트 위에서 출렁이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커플링 캐패시터를 지나가면은 다시 0V 기준으로 출렁이는 신호로 넘어가죠. 34mV 넣었는데 지금 150mV로 증폭이 됐습니다. 지금 2차 증폭까지 넘어가면은 또 증폭이 돼 가지고 4.5V까지 증폭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압은 DC로 봤을 때는 0 v 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바이어스를 0 v 로 잡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서 우리는 바이어스를 상관관계로 바이어스를 주는 거니까요. 자, 좀 재미난 실험을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4 0 0 v 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좀 세게 넣을까요? 500볼트, 5 0 0 v 트 네. 너무 센 B플러스 전압을 만들어내서 넣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리기 버튼 딱 눌러보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469에 14V. 전류는 101mAh. 와우. 중공간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자. 46W. 와우.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어요. 이 12W 정격을 맞춰야 되는데, 46W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할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자, 뭐를 고쳐야 될까요? 이, 이 회로에 플레이트, 수인실을 12와트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얘를 바꾸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굉장히 높은 트랜스포머를 잘못 쓴 거예요. 어쨌든 얘를 못 바꾸겠다. 여기에서 회로를 고쳐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성은 좀 떨어진 얘기지만은 좀 극악의 가정을 해 놓고 보는 거예요. 건들 수 있는 건요죠자 전류가 얘를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100%다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겠죠? 이 특성 값에 따라 가지고 전류가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중원 없이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자이 값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릴까요? 내릴까요? 자이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건 편해요. 저항을 올리면 전류가 덜 흐르겠죠. 저항 값을. 일단은 130에서 1k, 10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1000으로 올리고, 딱 계산기를 다시 때러보면은 493, 21.6이 나왔죠.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은 전류는 약 20mAh. 예, 이렇게 계산하면, 예, 계산하면 9.4W가 나와요. 이 6BQ52L84가 플레이트 전압 요거 못 버틸 겁니다. 네. 근데, 그냥 가정을 해본 거니까. 캐소드에 걸린 저항을 올리면 전류가 덜 흐르고, 아까 저희가 봤던 여기에 전압은 더 높게 걸립니다. 오메 법칙을 생각하면 어떻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관관계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동일 조건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낮춰서 플레이트 손실을 맥스와트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값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이렇게 LT 스파이스 뭐 특별한 세팅하지 않고 그대로 깔고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앰프 회로를 가지고 써서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어, 만약에 그리고 싶다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서 와이어를 그리고 아니면 지우고 뭐, 로테이트 돌리고 해가지고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라이벌이 추가를 안 하셔도 저처럼 재미있게, 한 반나절, 증오한 앰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반나절 정도 아주 재미있게 이것저것 다 해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들파파였습니다.